이번에는 많이 기다리셨죠? 네, 많이 기다리지 않았어요. 아까 이야기했던 네. 그 남에게 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. 남한테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물건. 그 사람 남편? 남편은 이것도 해가지고 댓글 달리는가 아닌가 모르겠네. 남편은 가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아무리 가왔다 머리 끝에 다 잡히고. 요새는 상간요소농도 그 잘 조 불륜 첩 그 떼주는 그 비방 날라갔잖아요. 예? 네? 네. 많이들 연락이 오십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떼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떼드리겠습니다. 그 절대로 내가 가지고 오면 안 되는 물건, 들여서는 안 되는 물건은 가구. 아, 가구. 소파, 뭐 식탁 이런 거 있죠. 그거는 절대 안 돼요. 그리고 남이 입던 옷, 왜 코트가 이뻐? 뭐 내가 이거 뭐 작아서 그런데 네 입어라, 니한테 맞는 거. 그 사람 애군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절대 옷, 그 다음에 이불. 이불 산 지 얼마 안 돼서 막, 야, 내, 막 나도 난 못 모르고 그 돈 아낀다고 옛날에 그 생활비도 못 받고 이럴 때 있거든. 그때 막 남의 거 가져와서 얻어 쓰고 있는 게 이불, 가구, 옷 이런 거 얻어 입었더만, 옷 같은 경우는 제가 꼭 그 애기들 왜 애들 뭐 남이 입던 거 작아서 물려주잖아. 그 아이 안 좋은 아픔이라든지 뭐 그런 거 건강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애기들 옷은 웬만하면 사서 입히세요. 그 얼마인다고? 어? 저기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싸.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, 이불은 특히나 그 덮고 잤잖아. 그 인기가 모든 걸 싹 다 내가 다 가져와서 내가 덮는데. 그래서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신신당부 드리고 싶습니다. 이불, 옷, 가구. 그 사람 남편? 남편? 가끔은 가끔은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더라.